어디에 있는 몇 개? 여러. 여러 개죠. 어디에 있는? 저기. 그렇죠. 저기니까 가까운 것 같아. 먼 것 같아. 먼. 그렇죠.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Kite. K-I-T-E. 그렇죠. 셀 수 있고 하나 있으면 문장 속에서 a kite 이렇게 쓸 거고, 여러 개면 kite 이렇게 만들어서 쓸 거예요, 문장에서. 네. 오케이, 계속해서 card. C. L 쓰고 R 쓰고 T 이렇게 오케이. Card라며 그러면 Card 해야지 됐습니까? 네. Card 뭐 땡이야 땡은 그 다음 시계 Clock. C-L-O-C-K. 어, 그래서 하나 있으면 a clock. 여러 개 있으면 clocks 이렇게 문장에 쓸 거고요. 그 다음 저것들 dolls. T-H-O-S-E.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day. 오케이. 그럼 저것은 that. 저것 that. T-H A-T. 그렇죠. that. 한번 길어봤자 it. 한 개니까 저거 그거 하나. 이것은 this. 한번 길어봤자 it. 이것들은 these. 그렇지. 이것들 these. 한번 길어봤죠? they. 이런 것들 배우고 있었죠? 계속해서 풍선 balloon. B B-A-L-L-O-O-N.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a balloon 또는 여럿이면 balloons 이렇게 쓸 거고요. 계속해서 toy. T-O-Y. 오케이. toys 장난감들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 카드 이상하게 불러서 하나 틀렸고요.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those? 이러죠. What are tho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 저것은 무엇이니는 뭐였으라? Okay, 그래서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 day are.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게 아냐? 아니요.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됐습니까? What are that이 아니고 is로 바뀌어야죠. 똑같은 비동사가 여기엔 that이니까 that is, those are, it is, they are 하듯이. 네?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They are kites. 오케이. They 여러 개니까 they랑 are 왔고 kite도 여럿이라고 표시를 내줘야죠. kites, s 붙여서. 오케이.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니까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 they가 또 나오죠.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Okay. S 잘 붙였고요. 시험지에도.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Okay. 그랬더니 They are cars. Cars 어떻게 쓰더라? C-A-R-D. 됐습니까?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오케이, 잘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card 이상하게 틀렸고요. 문장은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예리 평가.